DD클럽은 화성 동탄의 강아지 모임입니다. 매주 토요일, 일요일에 밤남박시 묘역 옆에 잔디 광장에서 모임을 갖습니다. 회원 가입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오실 수 있는 DD클럽. DD클럽의 문은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넌 먹으러 오는 거지 여기. 예, 좀 해달래. 어, 이거 잘 먹네. 먹었어. 몇 년 됐어요, 지금? 뽕뽕이 오면 소리.
거예요? 아니요, 그냥 여기 산책 왔어요. 아, 매주 토요일. 놀아봐, 이게 귀여워. 잡아줘야지. 우리 소린 얌전히 잘하잖아. 콩콩콩. 고궁은 나란히. 아이고, 금방 계속 보여. 어, 안 보여. 어, 조금 위에다 해줘. 맞춰서 해야지, 이제. 이거 한쪽 했으니까. 괜찮아, 괜찮아, 우리. 그러면 잘해. 좀 진하게. 시집가요. 아니 이제 해줬다 나 그냥 영광을. 야, 엉덩이도 했어? 안녕하세요. 가방 속? 시원한 거 좀
이게 그런 빛이. 안녕? 아, 그래요? 예. 진짜 좋다. 안녕하죠? 네. 나루마을 살아서 나루. 아. 어머, 우리 꿈지 같아. 그랬을 거니까 막. 전문가 정신한테 우리 다 됐어, 이제. 끝! 그때 그 에이미라고 하는 그 가방 만드는 데 있잖아요. 거기서 겨울에 딱 80% 막 깨라고 해가지고 5,000원. 근데 너무 커. 날씨나 바로 안 되면 저희들은. 그러니까 털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. 어머, 벌써 많이 이제 신났다. 소리가 이상형을 이제 봤어. 소리 스타일이네. 소리 스타일이네. 어머. 아, 여자예요? 수들인데? 얘가 도망다니까 처음 봐. 밖으로 가는 게 아니야. 강남박씨가 여기 완전 그런가 봐. 나루 다리가 아파서. 소나 놀지, 너무 동갑이야. 어? 같이 놀아. 애기가 왜 바지? 알았어. 좀 더 보자 얘. 맞잖아. 소리가 처음 본 거예요?
나를 깔고 있어.